뉴스타트에서 절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절제는 모든 영양소나 어떤 것, 운동이나 심지어는 산소나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섭취해야 된다는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산소 없으면 죽는데. 네.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 안 마시면 죽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게 내가 현재 얼마나 산소가 필요한지, 물이 필요한지를, 그 필요한 양 이상으로 섭취하면 이게 오히려 해로워져요. 이게, 그래서 우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이거는 좋은 거니까 이거는 더 많이 먹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지금 거기에 속아서, 이게 건강이 상업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의 개념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 절제를 해야만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거라면 뭐예요? 더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이게 절제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동물들은요, 절제해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맛있고, 그래도 자기 먹을 만큼 딱 먹고, 우리 진이가 얼마나 입맛이 좋은지 몰라. 그래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저녁마다 밥을 준단 말이에요. 주면 막 부족하다 이거야. 그래서 조금씩 부족하게 주는 게 이제 좋긴 좋아요. 맨날 배 터지게 처먹게 하면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절제가 안 돼서. 그래서 그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정말 그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많으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이게 정말 명언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부족한 것이, 훨씬 더 우리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거를 많이 먹는다, 많이 먹어야 된다. 비타민C가 좋기 때문에 비타민C는 대량으로 복용하는 것이 더 좋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한때 비타민C가, 그냥 휩쓸었잖아, 옛날에. 그게 아마, 그게 벌써 한 30년 전인가,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비타민C가 그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의 모두가 다 비타민C를 먹어야 돼. 비타민C를 먹어야 돼. 예.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제가 참 호소를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비타민C 이 광풍이 갑자기 어떻게 싹 사라졌어. 아무도 비타민C 이제 안 먹게 된 거야. 비타민C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네.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해로운 것이 뭐였어요? 활성산소였어. 그거는 우리 세포 안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이제 당분을 태워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서 살아가는데, 꼭, 이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에너지 생산과 동시에 부산물로서 생산되는 것이 활성산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활성산소가 우리 유전자에 제일 해롭단 말이죠. 우리 유전자를 손상을 시켜서 변질시키는 주범이 활성산소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란 것만 없다고 그래도 우린 병 안 걸려. 아시겠죠?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 맞아요. 맞는데 활성산소 없으면 담배만 가지고 폐암 일으키기 힘들어.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 왜? 담배 연기 속에 있는 어떤 발암 물질들이 흡수가 돼가지고 폐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그 발암 물질이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정상적인 건강한 폐세포가 암세포로 된다. 맞아요. 맞는 말인데,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담배 한 가지도 안 피우는 사람도 폐암 걸려, 안 걸려요? 걸려요. 담배 하루에 3강, 4강씩 피워도 폐암 안 걸리고 잘 살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 그 왜 그럴까?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활성산소로 내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이 내 정상 세포를 암세포로 만들 수 있어요. 있지만 이 담배 연기나 그 활성산소가 서로 협조를 해야 돼. 왜? 활성산소만 가지고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우리 몸 안에서는 뭐예요? 그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어. 손상된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을 내가 내 폐세포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 발암 물질이 폐세포에 유전자를 손상시켰다면 내가 좋은 뜻으로, 그렇죠? 건강한 뜻을 품고 내 마음에 품고 살 때는 금방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손상되면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마무리공 바느질 아저씨, 이 세 가지 물질들을 뭐라고 부른다? DNA 회복 물질이라고 부른다. DNA 정식으로 얘기하면 DNA 복구 효소라고 부른다. 그래서 DNA 영어로 하면
DNA repair enzyme이라고 정식으로 과학적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아무리 손상을 받더라도 발암 물질로 말미암아 손상을 받더라도 받더라도 복구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활성산소가 생기도 활성산소가 있어도 어떻게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암환자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활성산소도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담배 연기도 들어와서 유전자 이래서 이게 너무 뭐예요? 우리의 복구 능력을 어떻게 압도를 해버리면 그때 이제 복구를 할 수 없도록 이제 암세포가 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담배를 팍팍 피워대고 이제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해롭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 피운다고. 그래서 그 알면서 담배 같은 걸 피우고 술을 먹는다는 거. 술이 건강에 나쁘다는 걸 다 알아. 저도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술 먹는 게 너무 재밌어. 술 먹으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이래서, 기분이 좋아진다면 해로우면 어때? 뭐 이런 식이야. 그 참 우리 인간들은 배짱도 좋아요. 나한테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뭐 기분 좋은데 뭐 그만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병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병이에요. 그게 죄요. 아시겠죠? 그게 사망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뉴스타트를 배워서 이 사랑이 중요하구나. 근데 그 사랑이 내가 나를 또 사랑해야 돼.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남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없지. 미워하면 내가 죽는데, 내 유전자가 꺼지는데. 이렇게 딱 그 이치에 맞게 돼 있다. 맞게 돼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나한테 담배 피우는 것이 해로운 줄 알면서도 피우면 그것은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죽어도 좋다는 뜻이야. 뭐, 살짝 기분만 좋아진다면, 내 생명을 좀, 생명화 바꾸는 거야, 생기하고. 그러면 생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딱,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면 첫째, 내가 내 유전자들부터 다시 사랑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가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내 유전자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내 유전자를 사랑해 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생기, 내 손상된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기를 더 잘 받도록 하는 기본 여건, 곧 뉴 스타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뉴 스타트 물도 물 대신에 맨날 콜라들이 마시고 술 마시고 큰 나쁜 공기에서 이래서 나를 안 사랑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미워하고 화내고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뭐 술도 막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막. 난 돈도 많아. 막. 그러니까 막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 그거를 쾌락이라고 그럽니다. 쾌락. 응. 아시겠죠? 그걸 쾌락이라고. 쾌락, 왜 그거를 행복이라고 안 부를까? 쾌락과 행복은 두, 전적으로 다른 두 단어예요. 응. 왜 그럴까?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전적으로 두 다른 단어를, 쾌락과 행복이 다른 거를 인지하지, 뭐요? 못하고 있어요. 쾌락이 행복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쾌락과 행복은 얼마나 다를까?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면, 지금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그 분위기가 그래. 쾌락이라야 행복해. 지금 그렇게 변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은 그러면 불행이라고 생각해.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그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좋겠다.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딱 보면, 부러워하는 것이 죄래. 탐내지 말지니라. 부러워하는 것이 왜 죄요? 예를 들어서, 쾌락을 부러워해. 네. 그거는 부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야. 부러워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 생기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생명, 사랑. 그 이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그거를 탐심이라고 그래야 탐내는 거예요. 그 남의 남자 탐내지 말라고. 와, 상당히, 우리,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예. 네, 마음이 상당히 연이고, 저런 짓을 다 하다니. 그 못하는 여잔데. 그렇죠. 어. 근데, 하, 이만큼, 이제 이런 거, 자유로워졌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뭐 다 남의 눈을 신경 쓰고, 이제 이런 거지. 예. 솔직해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고 갑시다. 쾌락과 행복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 근데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도 쾌락을 누리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아세요? 나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누려보니까 뭐요? 별로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쾌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야, 나는 이 쾌락을 행복인 줄 알고 이렇게 내가 애를 써서 돈을 벌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쾌락을 누리면서 살겠다는 거였거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쾌락을 누리고 살아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쾌락을 누리면서 행복하다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그 마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행복감을 못 느끼고 있으면서 동시에 건강은 어떻게? 건강은 더 나빠집니다. 쾌락을 누리면. 자, 여러분. 쾌락을 누린다는 것은, 이야, 이거 맛있네. 그리고 어떻게 먹는 거요? 막 처먹는 거? 어? 우와, 맛있다. 어? 더 갖고 와, 더. 돈은 얼마든지 있어. 그렇게 절제를 안 해. 네. 절제를 안 하면, 그리고 과량, 영양 섭취를 과잉으로 하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비타민C, 그렇게 좋은 비타민C. 야, 비타민C도 뭐예요? 암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 거야. 네, 과량이면. 아시겠죠? 모든 것이 어떻게 적당해야 돼. 그러면, 자, 노화나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물론이지. 비타민C는 노화나 암 예방에 효과 있어. 이거는 비타민C의 역할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 비타민C가 하는 일은 뭐냐. 비타민C를 뭐라고 부르냐면, 활성산소가 하는 일이 무슨 작용이에요? 산화작용. 산화작용이라는 것은 변질시키고 파괴하는 작용이에요. 그게 산화야. 아시겠죠? 그래서 산화도 적당히, 그래서 이 우리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이 이제 적혈구 안에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은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산소를 붙잡아. 그래서 적혈구에 산소가 이제 있게 돼. 그러면 적혈구가, 그러니까 적혈구는 결국 뭐를 날라주는 거예요? 산소를 날라주는, 산소를 날라줄 수 있는 이유가 적혈구라는 세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특수한 단백질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헤모글로빈은 희한한 역할을 해요. 산소를 붙잡아가지고 샥 해가지고 산소가 필요한 세포에게 가서 어떻게 줘버려. 그리고 그 세포에 생긴 탄산가스를 다 붙잡아가지고, 이게 희한한 얘기죠.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을 하지만 산화는 안 돼. 이게 신비로운 물질이야. 그래서 가지고 붙잡아 온 산소를 우리 세포한테 주고 그 세포 안에서 생긴 뭐예요? 탄산가스를 다시 붙잡아가지고, 네. 우리 폐로 와. 폐로 와서 폐에서 어떻게 하게? 놔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후 하고 숨 쉬면 탄산가스가 나와. 이거, 기동차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또 탄산가스는 누가 환영해? 식물들이. 와, 탄산가스를 우리한테
공급해줘서 고맙습니다. 식물들은 계속 우리한테 감사하고 있어. 그래 놓고 식물은 또 어떻게? 탄산가스를 받아가지고, 예. 산소는 식물들한테 별로 필요 없어. 그래서 그 탄소만 받고 산소는, 탄산가스에 있는 산소는 뭐예요? 밖으로 내보내면 또 우리는, 아, 감사하다. 이렇게 행복하도록 돼 있어. 서로서로 감사하도록. 예.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해놨어. 예. 그 여기 행복이야. 행복은 뭐예요? 주고 받고 주고 나눔이야. 나눔은 뭐예요? 사랑이야. 그렇게 행복의 본질은 뭐라? 사랑이 되니까. 쾌락에는 사랑 있어 없어요? 없어요. 쾌락은 쟤 이쁘게 생겼네. 쟤는 얼마 주면 돼? 데리고 와. 돈 주고 사랑도 아닌 거 몸값이야. 그것도 노동이야. 그렇죠? 그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불러. 그거는 사랑을 여자한테 사랑을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요? 중노동을 한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 섹스도 그 섹스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직업 여성들은 돈 받고 하고 나면 허무하게 짝이 없어. 그리고 남자는 뭐예요? 쾌락을 누렸어. 뭐는 없어? 사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행복과 쾌락이란 것은 전적으로 두 다른 영역이야.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좀 알아야 돼. 알아서 쾌락을 누리기 위한 목표를 세워놓고, 왜 쾌락을 누리냐면 뭐야? 돈이 필요하다니까. 그렇게 되면 인생은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거야. 그거를 성경에서는 공허라고 그래. 공허.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 땅은 뭐예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게 이 지구의 분위기야.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 보니까 펜실바니아 대 암, 여기 보면 암 양리학 센터 연구팀은 펜실바니아 대 그런 여러분 이거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6개 대학에 하나죠. 비타민 C가 인체에 있는 리피드 하이드로포옥사이드를 분해시켜 세포 유전자의 구조에 돌연변을 일으켜서, 돌연변을 일으키면 뭐예요? 유전자가 변질이 되어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조선일보에 탁 뜨고부터 뜨는 순간, 그 다음 순간부터 뭐예요? 싹 없어졌는데, 요즘 또 고개를 들고나. 사람들이 이제 잊어버릴만 하니까. 이거 참 이런 거네요. 이런 거는 결국 뭐를 모르는 거예요? 절제를 모르는 거예요. 비타민C 저 중요하죠. 왜? 비타민C는 우리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은 바로 활성산소거든. 그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활성산소로부터 유전자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유전자를 보호해주는 물질이 비타민C란 말이야. 그 비타민C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산화작용을,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물질을 산화방지물질이라고 그래.
사람. 그래서 뭐 어떤 음식이 건강식이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뭐예요? 이 음식 속에 산화 방지 물질이 충분히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야. 예. 네. 그런데 그래서 채식이 왜 건강식이 돼야 되냐 하면 산화 방지 물질은 식물성 음식 속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무슨 이제 그러면 이거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화 방지 물질 모든 식물 속에 있는 산화 방지 물질의 종류가 무수하게 많아요. 벌써 수백 가지가 돼요. 자꾸 발견이 되니까.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뉴 스타트 식사, 이렇게 채식을 위주로 한 식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면 산화 방지 물질은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산화 방지 물질들이 수백 가지가 있지만 이 수백 가지가 되는 산화 방지 물질 중에서도 최고의 산화 방지 물질이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유명해진 건데 그건 다 맞는 말. 비타민 C가 좋다는 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 그러나 이거를 어떻게 막 먹어라. 대량을 먹어라. 이거는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백미를 먹으면 산화 방지 물질 섭취가 잘 안 돼. 왜? 백미가 아니지. 쌀에 씨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화 방지 물질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또 비타민 E예요. E. 비타민 E. 이 비타민 E는 씨눈에 곡식이나 옥수수나 이 모든 씨눈이 있잖아요. 씨눈 안에 풍부히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의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비타민 C,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비타민 E,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베타카로테인은 여러분 그게 이게 3대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또 베타카로테인. 베타카로테인을 비타민 A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A가 이게 3대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다른 산화 방지 물질이 있는데 보면, 여기서 뭘 보고 보여주고 있어, 이게? 여러 가지 식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색깔이 다른 거. 이런 색깔. 그 식물들은 다 같은 식물이지만, 이 모든 식물들은 어떤 식물이건 간에, 식물이다 그러면 비타민C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근데 왜 비타민C 알약만 먹어야 돼? 주사를 맞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식물성 음식을 먹든 간에 비타민C는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채식을 위주로 한 건강식을 하신다면 비타민C를 따로 먹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고 따로 먹으면 오히려 저런 방금 제 신문 기사에 난 뭐예요? 펜실바니아 대학 그런 부작용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비타민 C는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E, 베타카로테인. 베타카로테인은 바로 어떤 뭐냐면 베타카로테인은 색소입니다. 색소. 이런 색깔을 내는. 요건 노란색, 요건 주황색, 요거는 빨간색, 그렇죠? 초록색, 그 다음에 군청색. 이런 색깔을 내는 물질들은 다 화학 물질이에요. 색소라고 불러. 이 색소 자체가 산화방지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멋지지, 그렇죠? 그냥 이쁘게 보이려고만 한 게 아니라, 색깔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색소를 우리가 먹으면 또 더 좋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는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이런 색소. 그래서, 그러면, 있죠? 여기, 베타 카로테인. 그렇죠? 빨간색 색소는 라이코페인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야. 초록색은 루테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식사하실 때, 뭐, 색깔로 먹기도 하지만, 그 색깔,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는 거.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물질. 왜? 유전자가 손상을 입을 때 가장 유전자 손상에 기여하는 물질이 활성산소란 말이에요. 그 활성산소를 가장 나쁜 물질을 잡아주는 것이 산화방지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산화방지제가 모든 질병의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산화방지제가 가장 건강 유지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알았어?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 그러면 그렇구나. 이 산화방지, 활성산소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산화방지제를 어떻게 풍부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식물성 음식을 만들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이 식물성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런데 동물성 음식만 먹는 동물들은 다 빨리 죽어버려요. 네. 여러분, 사자, 코끼리는 오래오래 살아요. 사자 애들은 뭐예요? 14년? 15년? 그리고 빨리 노화해버려. 왜? 산화방지제 섭취를 안 하니까.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색깔, 그러니까 이 산화방지제도 이 색깔로 나오는 산화, 비타민C는 색깔이 없어요. 색소가 아니야. 왜? 비타민C는 배경에서, 산화방지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배경에 딱 서가지고 각 종류의 이 색깔로 나타나는 각 종류의 산화방지제를 잘 활동하도록 조절하는 거 아주 중요한 산화방지제. 그러니까 면역세포들이 백혈구들이 종류가 많지만 그 백혈구 배경에 있어가지고 모든 백혈구들을 어떻게 조정하는 T세포와 같은 역할을 영양소로서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C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C는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산화방지 물질이 제일 중요하니까 산화방지 물질은 특히 비타민 C 같은 산화방지 물질은 어떤 식물성 음식을 먹든 간에 식물성이라면 비타민 C는 어떻게 다 풍부하게 공급되도록 돼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왜? 비타민 C는 워낙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풍부하게 돈 주고 안 사먹어도 뭐예요? 될 정도로 공급을 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몸에 좋은 거. 그러면 뭐예요? 구하기도 힘들고 귀하고 비싸고 돈 많은 사람이나 먹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생각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자 우리 건강에 좋은 걸수록 그렇다면 귀하고 비싸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인들끼리는 교회 가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게 결국 우리는, 우리의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건데도 불구하고 또 뭐요? 교인들끼리는 또 하나님 공평하다고 그러네. 이런 모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이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배, 거짓에 지배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다. 자유케 하려면 뭐를 알아라? 너희들은, 너희들을 지배하는 것이 거짓이다, 그거.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이 진리. 나를 알면 너희는 거짓으로부터, 거짓의 지배로부터 어떻게 자유하게 된다. 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더, 뭐요? 흔하게, 공짜로 해놨다고. 여러분,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뭐요? 예? 네? 물? 그렇지! 참, 마누라, 똑똑한 마누라고 했네, 그렇죠. 네. 생기를 이렇게 배워놓고도 생기란 말이 이렇게 잘 안 나오지. 응? 응? 그러면 똑똑하면 고생 많으실 텐데. 저도 고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기는 완전 공짜야. 생기 없으면 우리는 생기가 딱 끊어졌다 그러면 뭐요? 즉석에서 죽어버린다니까. 그만큼 생기는. 그래서 생기 딱 끊어지면 딱 기절해버리잖아요. 그 생기가 안 돌아오면 우리는 죽는다고. 자, 그 다음에 없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요? 산소지, 산소, 공기. 공기는 우리가 5분 동안 공급 못 받으면 죽어버려.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걸수록 다 뭐예요? 어디에나 있고 공짜야. 하나님은 중요한 걸수록 공짜로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물. 물은 일주일에 안 마시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물은 본래 공짜입니다, 본래.
지금 물은 돈 주고 지금 사 먹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공짜로 해놓은 물을 다 오염시켜놓고 그거를 또 정수해가지고 이게 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유익한 것일수록 그 모든 것이 다 흔하게 사람들이 구하기 쉽도록 해놓은 것이 하나님이고 뉴 스타트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뉴 스타트다 이 말이야. 자, 이런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박수가 나와 안 나와? 나오고 그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야. 꺼져가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면서 내가 치유가 되면서 박수를 치면서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느끼는 감정이 행복감이다 이 말이야. 네. 네. 쾌락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쾌락에 중점을 두고 살면 건강이 점점 어떻게 악화돼요. 절제는 쾌락이 아닙니다. 왜 쾌락은 절제 안 하는 게 쾌락이라고. 뭐 술 자면 마음대로 막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막 섹스를 좋아하면 마음대로 섹스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다 무절제야. 무절제가 쾌락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원칙은 절제예요. 그런데 절제는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자유라? 쾌락이 자유야. 마음대로. 절제할 거 없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러면 그 결과는 엉뚱하게 질병으로 나타나. 아시겠죠? 유전자가 막 꺼져. 왜? 절제를 안 하니까, 절제라는 기본 여건을 구비해 줘야만 생기가 온다니까. 그래서 부절제라는 것은 생기를 받지 않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참, 멋지게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기본 틀 속에 지금 숨겨져 있는 진리들이 있단 말이야.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절제를 할 때 행복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면, 불행한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행복한 사람들보다 뭐예요? 나쁘다는 건 확실히 나타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행복한 사람들 중에도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자기는 행복하다 켜쌌는데 병원 들어있어. 이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불행하다면 100% 다 건강 상태가 행복한 사람보다 건강 상태가 나빠. 그건 확실해. 통계적으로.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 행복한 사람은 모두 다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반대쪽으로 가면. 근데 그건 아니야. 그래서 미국에서 그 유명한 그 심리
심리에 요즘 그 우리의 심리 상태는 우리의 정신 상태는 무엇과 긴밀히 연락 연관이 돼 있다? 맨날 하는 얘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과 유전자나 뜻에 반응한다. 예. 우리의 심리 상태와 밀접하게 T세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면역학을 이뮤놀로지라고 부릅니다. 이뮤놀로지. 예. 근데 심리학은 뭐라 그래요? psychology. 그 옛날에는 이 psychology 심리하고 면역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 요즘은 뭐예요? 그게 아니구나. 아, 그래서 우리의 심리 상태, psycho. 이 심리 상태하고 이 면역 세포들하고 이게 연결이 되구나. 결국 뭐예요? 면역 세포. 들의 유전자도 심리 상태, 우리의 마음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거 분리시키지 말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 사이코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사이코 이뮤놀로지 이렇게 돼 있어. 제가 지금 찾는 거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 사진을 찍어놓으려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자, 그래서 심리학자가 왜 행복하다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건강 상태가 불행한 사람처럼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마 행복에 질적으로 자기들은 그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마 쾌락일 것이다. 그 이제 추측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려고 사람들 모았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모여라. 그래서 한 200명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T세포, 유전자를 검사를 한 거야. 근데 검사를 하고, 이제 검사 결과를 다 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이 누가 이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설문지를 돌렸어.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 행복한 이유가 뭔지를 써달라.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행복이란 게 자기들이 행복한 이유를 써놓은 걸 보면 다 뭐예요? 쾌락이야. 나는 돈이 많아서 여자들이 막 따른다. 얼마나 행복하냐. 그거를 또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 그래? 여복이라고 그래. 여자들은 게임을 하잖아요. 항상 여기서. 그 속에 말려 들어가면 남자도 살아남기 힘들어요. 교묘한, 그렇죠. 그리고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떤 비싼 음식이라도 레스토랑에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어떤
어떤 비싼 술이라도 맨날 뭐예요? 크루즈 여행 댕길 수 있고. 크루즈 여행 댕기는 게 뭐예요? 가서 맨날 처먹는 거예요. 그 뭐 운동 저는 크루즈를 몇 번 갔는데 우리 옛날에 크루즈 뉴스타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 크루즈 그 뷔페 식당에 워낙 먹을 게 많으니까 건강식을 충분히 골라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뉴스타트 회원들은 이제 그 크루즈 그 배를 한 바퀴 돌려면 그 굉장히 오래 걸려요. 큰 배. 어떤 건 뭐요? 길이가 요즘 한 500m 짜리 나오더라고. 근데 또 조깅도 하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하고. 그래서 그거 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그게 회의실 강당 뭐 이런 것도 하나 빌려가지고 그러고 크루즈에서는 뭐 뉴스타트 하겠다면 막 대환영이야. 그래서 근데 이거 하면 뭐 아니 그다음에 건강식 안 골라 먹으면 그 다 건강에 나쁜 음식이야. 그러니까 나는 크루즈 여행을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하면 또 운동 별로 안 해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뭐 크루즈 해보면요 먹는 게 일이야. 또 먹어야 막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나는 크루즈 여행을 얼마든지 당길 수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건 다 보면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쾌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어떻게 떨어져 있는 거야. 아시겠죠? 왜? 이 마음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뭐가 없어? 행복감이 없는 거야. 결국 나중에 돈만 쓰고 뭐예요? 허무해. 그거를 공허라 그래. 여러분, 공허라는 것은 뭐가 없는 것일까? 공, 텅 비었다. 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공허, 허무. 뭐가 없다는 거, 뭐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뭐가 빠졌어? 네, 생명. 사랑이 빠진 거야. 아시겠죠?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지금.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어떻게 절제해야 돼요. 이제 그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절제를 싫어하는 거야. 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이 절제라는 어감이, 어떤 어감으로 이제 느껴요, 그 사람들은. 그 절제를,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한하는 단어로 듣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절제는 알고 보면 절제 자체가 자유입니다. 왜? 처먹는 거로부터의 자유. 우리 다 처먹고 싶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 생기를 못 받으면 절제가 안 돼. 막 일단 처먹고 보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타트에도 가끔 가다 처먹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내가 먹어야 될 적당한 그 양이 얼마가 적당한 줄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알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거? 나는 모르는데 안다? 희한한 말 아니에요? 나라는 인간은 모르는데 누구만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뭐를 얼마만큼 먹어야 될지 잘 몰라. 모르는데 접시를 딱 들고 음식을 딱 앞에 음식이 있으면 요거는 얼마만큼 나는 더 먹고 싶은데 더 뜨고 싶은데 누가 잔소리 한 사람이 있어. 그만 먹어. 너무 많아. 있어요, 없어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이야. 안 돼. 절제해야 돼. 그래서 그 음성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딱 따라서 먹으면, 먹고 나면 너요. 아, 절제 잘했다.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그렇게 충실하다는 이상구 박사마저도 마저도 상구야 됐잖아. 어? 됐어. 요것만 요 정도만 그럼 저 어떤 때는 아니 좀 가만 계세요. 그래가지고, 내 뜻대로, 어떻게, 많이 떠. 그래갖고, 처먹고 나면, 후회해. 하, 그때. 그럼 이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말 안 들어서 내가 네 벌 줬다? 아니에요. 그게 왜 하나님 벌 준 거예요? 내가 벌을 뭐예요? 선택하고 자초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배탈을 했단 말이야. 이래 버린다고 우리는. 그것도 우리가 속아 있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을 누린다는 것은 상당히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내가 나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안으면서 그리고 쾌락은 또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나만 쾌락을 누리면 돼. 뭐 세상이라는 게 배울 거 있어? 이런 사고방식. 그 생각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그 면에서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 아, 돈이 막 들어. 그러니까 막 병이 막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천식도 생기고 막 역류성식도염도 생기고 막 소화불량도 생기고 막 어떤 병들이 막 자꾸 생기는 거야. 미국서 그거 의사하면서 돈 막 벌 때는. 그때는 뭐 제가 뭐 보트도 사고 뭐 별장도 사고 뭐 뭔 살 게 없어. 그러다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그 15가지 종류의 병들이 어떻게 싹 사라져 버린 거야. 절제하고 어떤 진리, 어떤 원칙에 진리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건 내가 속은 거야.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 그래서 결국 인간은 내 생명을 잘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계시는 그리고 망가지면 생기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절제를 하는 것은 내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절제야말로 뭐예요? 내가 자유를 잃어버렸던 절제라는 자유를 회복시키는 그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절제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뉴 스타트의 기본 여건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맨날 고기 먹는 자유도 그 본부장 얘기를 슬쩍 들어보니까 설이 언제요? 내일인가? 네. 내일 무슨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 LA 갈비를 제가 이 세상에서 아주 우리 공이모도 음식 맛있게 하죠. 우리 한 선생도 맛있게 하는데 그 우리 역시 구관이 명가리고 우리 구관 주방장 우리 강 우리 그 우리 집사람의 오빠의 부인이에요. 얼굴도 이쁘지만 얼굴같이 음식도 이뻐요. 맛있고. 그래서 이 세상, 그래서 왜 뉴 스타트에서 갈비를 구워? 내일 설날 또 뉴 스타트 안 하시는 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렇게 배려를 한대요. 그래서 저도 은근히 좋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것이 건강이요 그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안 돼 이런 거는 그렇게 기린 너희들은 잎사귀만 먹어 있대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필요할 때는 그래서 내일은 필요한 걸로 합시다.